살아있다에서 우준우 역으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유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살아있다 팀 유빈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 배우 두 분과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. 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재난 액션과 좀비물이 적절하게 섞인 생존 스릴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, 국내에 그동안 좀비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작품들을 보셨겠지만 그 레퍼런스로서 참고를 더 오히려 하려고 했는지, 아니면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좀 살아있다만의 색깔로 색다르게 가려고 했는지 두 배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. 또 감독님에게 드리고 싶던 질문은,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이 언론이었는데 요즘 그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살아있다로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. 네, 그럼 유한 씨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요출자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레퍼런스를 삼은 영화는 없지만, 좀비 영화를 워낙에 좋아해서 안 본 영화가 없을 정도예요. 대략 연기에 있어서 조금 참고하고 싶었던 영화는 조금 웃긴데 좀비랜드에서의 배우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생생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. 이게 막 코믹 좀비물이죠. 대략 그런 작품에서의 표현되었던 인물들 간의 호흡이랄지,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내뿜는 어떤 생동감, 이런 것들이 영화 성질에 녹여내기는 막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전해볼만하다. 이 영화의 어떤 풍성함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연기 톤을 찾아가보고 싶다.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무서운 걸 잘 못 보는데 한동안 워킹데드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받고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그 인물들이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그 공간 속에서 있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생존해 나가는 것들을 자세히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희 영화에도 뭐 손덕기와 아이스픽, 그 유빈이의 설정 자체가 이제 등반을 하던 친구여서 그런 소재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이어서 그러면 유한 씨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어느 때보다 더 어렵고 특별한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 살아있다가 작게나마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독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화 제목이 전에는 언론이었지만, 언론일 땐 그랬어. 제목은 언론이지만 함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영화라서 참 좋다 그랬던 것 같아요. 우리 혼자여야 하는 세상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삶,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들 더 강렬하게 느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시간 동안 마스크 쓰고 영화 보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극장에 오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무거우실지 걱정되실지 저 또한 알기에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와주신다면 저희가 즐겁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있어? 아니 그러니까 즐겁게 해줄 거야? 저보다는 아인 씨가 즐겁게 해주실 거예요. 네, 제가 너무 홍보를 믿고 오십시오. 제가 홍보를 너무 초반에 저 이 작품 유아인 씨가 하신다고 해서 정말 선택한 게 커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우리가 한 곳에 갇혀서 변화하는 그 사람의 인간의 감정을 과연 나라면 어땠을까, 그런 부분들을 참 유아인 씨 준우라는 캐릭터가 참 많이 보여주면서 공감도 되고 뭉클하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.
특히 그 가족을 준우가 상상 속으로만 만났을 때 그 변해가는 준우의 표정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저는 요새 내가 이 세상에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무서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나의 옆에 있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들로 내가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고 위로와 위안을 얻었는지에 대해 그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었거든요. 그런 제가 느낀 감정들을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 느끼시고 위로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잠시 포토타입을 위한 준비를 할 동안 배우들